근 10년간 공제액이 임금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직장인의 실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10년간 300인 이상 기업의 월 평균 임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 원에서 2020년 140만 원으로 52.1%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기업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 간 격차가 점점 확대되는 것으로 임금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경현은 해석했습니다. 국민연금 요율이 10년간 임금의 9%로 변동 없이 유지됐지만 임금 인상에 따라 납입금이 증가하며 연평균 2.4% 늘었습니다.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요율과 임금 인상에 따라 납입금 증가로 연평균 5%, 7.2% 각각 증가했습니다.